The names have been changed to protect the innocent.야놀자 상장 중 궁금하죠? 응? 야놀자 상장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야놀자가 올해 상장을 해요. 미국에 상장을 하겠죠? 나스닥에. 그 이슈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야놀자가 갖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터파크 아시죠? 인터파크가 야놀자 회사고요. 인터파크를 인수했죠. 인터파크 자회사가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있어요. 굉장히 우량 회사예요. 아이마켓 코리아. 근데 이 인터파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어요. 변경됐다. 뭘로 됐다? 그레디언트라고요. 그레디언트. 근데 이 그레디언트가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번에 야놀자 테마에서 얘는 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는 야놀자 테마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별로 많이 매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힘들 것 같고 얘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매집을 많이 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를 한번 보고. 자, 그레디언트도 지금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죠. 앞에서 2020년도에 야놀자 상장과 M&A 이슈로 4,000원짜리가 56,000원까지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올리려면은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아이마켓 코리아는 주식을 계속 모았어요. 얘네들은요. 주봉을 보시면요. 4만원에서 5천원대까지 약 90% 아니 약 85% 정도 떨어놓고 매집을 많이 했죠. 주봉을 보시면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떨고 튀는데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요.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2대주주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자산 대비 17% 저평가고 3,189억짜리 회사입니다. 시총은요. 그레디언트가 43%를 갖고 있고요. 2대 지주 회사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3,000억짜리 회사인데 당기 순이익은 약 영업이익은 약 한 7 정도 나오는데 퍼가 당기 순이익은 평균 한 10 정도 나와요. 10. 그래서 마진율이 8%에서 한 어떤 때는 뭐 한 15%까지도 올라가요. 8%에서 15% 정도 마진율을 보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약 200% 정도 되고 B2B 회사예요. 이 회사는요. 문구 관련 사업도 하고 B2B 관련 사업도 하고 삼성그룹의 모든 문구는 얘네들 걸 다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1991%니까 약 4천억 정도 회사가 유동 원재재하고 현금 흐름이 한 4천억 주가보다 더 지금 많이 유보율이 높죠.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도 봐야 되겠지만 얘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마켓 코리아를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고요. 이제 조만간에 얘가 우상향을 틀면은 파워력이 있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1선에서 21선이 우상향을 틀면은 11에서 21선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보이면은 얘를 째려봤다가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이고요. 비투비 회사가 자산 대비 저평가라는 거는 매력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약 17% 저평가죠. 아이마켓 코리아를 여러분들 관심있게 야놀자 관련 테마로 관심있게 보고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관심 두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크레디언트 아이마켓 코리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로 하나생명을 꺼냈는데 하나생명을 왜 꺼냈냐. 하나생명이 예. 이 자리를 이제 이탈을 안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나생명이. 하나생명이 야놀자에다가 약 300억을 투자를 해놨어요. 300억을. 그래서 모멘텀이 야놀자로 모멘텀을 얘가 또 탈 수도 있다 없다. 그리고 또 저평가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자산 대비 72% 저평가예요. 앞으로 얘는 자산만큼 올라가려면 뭐 실적도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2조짜리 회사인데 예, 당기 순이익이 8천억, 올해 1분기 4천억, 올해 약 뭐 곱하기 4를 한다면은 약 1조 6천억, 당기 순이익이 시총만큼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친구는 1차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쌍쌍거리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쭉 안 빼는 이유는 얘가 워낙 실적이 좋은 관계도 있지만 야놀자 테마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재상승을 할 거다 라고 지금 보여줘서 야놀자 테마지만 재무구조도 워낙 좋고 저평가에서다 그래서 들고 왔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평선을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선을 중요시 여기세요. 11선. 지금 11선이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1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파란색 선이. 그러면 여기서 꺾어서 들어올리는 우상향 트림이 보인다면은 이 친구를 우상향 트는 자리에서 얘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아나생명도 꾸준히 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서 이걸 갖고 왔고요. 얘는 올리면은 앞에서 과거에 예, 2020년 21년도에 올렸던 이 자리를 이 자리죠 뚫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들어올리면 이 자리는 분명히 예, 확실하게 약 90%는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서 갖고 왔고요. 저평가니까 이런 주식은 그냥 부동산이라 생각하시고 묻어두셔도 시간 지나서 두시면 이 자리는 무조건 뚫고 이 자리까지도 가지 않을까. 8,000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이 종목은 뭐 8,000원 가야 그래도 프리미엄이 예, 전혀 없는 종목으로 저평가라고 8,000원 가도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야놀자로 관련해서 또 어떤 회사가 투자를 했냐. 야놀자에 하나투자증권이 야놀자를 투자를 했어요. 우르르콩님 이거 몰랐죠?
우르르크님이 갖고 있는 종목 아니야. 맞죠? 이 하나투자증권이, 알고 있었어요? 300억 정도, 뭐, 뉴스 다 훑어봤겠지. 예, 봤으니까 알고 있었겠지. 예. 두나무 지분도 갖고 있고, 야놀자도 약 300억 정도 지분을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놀자 관련 테마로 얘도 관련 있고, 두나무도 지금 상장, 내년 정도, 두나무는 내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 정도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두나무 연결돼 있고 야놀자 연결돼 있어서 하나투자증권을 여러분들 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2,500원을 안 벗어난다면은 여기서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얘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은 여기까지 한번 왔다 갈 수도 있어요. 이 자리로까지도 2,200원까지도 왔다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왔다 가면은 차트가 정말 이뻐져요. 그리고 매집도 할 겸 겸사해서 내려왔다 갈 수도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이 친구는 이평선을 뭐를 중요시 여기고 싸우셔야 되냐면은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지금 21선을 올라탔거든요. 이 자리만 안 벗어난다면은 여기서 다시 우상향 틀어준다면은 메리트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요. 지금 11선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지금 21선이 지금 횡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선 21선을 우상향하는 트는 모습을 보고 그때 쫓아 들어가도 늦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20일 우상향 틀 때, 우상향 틀 때 여러분들 따라서 들어가면은 매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올해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상장해 야놀자가. 근데 또 100%는 아니야. 지금 올해 연내에 상장하겠다는 의지가 많다는 얘기는 나왔어도 또 변수는 있어. 왜냐면은 2021년도에도 상장한다고 얘기했다가 말았거든, 야놀자가. 그래서 지금 번복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이 있다 보니까 야놀자가 요번에는 일단 코로나가 물러났으니까 그동안 야놀자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호텔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벗어나고 지금부터는 회사 분위기가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는 분위기니까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야놀자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이 야놀자 또 관련주, 이제 야놀자 투자주이죠. 아주 IB 투자가 야놀자에 또 투자를 했어요. 아주 IB 투자, 얘네가 얼마를 투자를 했냐면 약 200억을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앞에서 좀 많이 올렸다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좀 매집을 이제 하려고 모습을 보이는데 이 자리가 크게 안 벗어나는 상태에서 2035원이죠. 이 자리가 벗어나질 말아야 돼요. 안 벗어나는 상태에서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도 자리가
예, 그렇게 썩 나쁜 자리는 아닌데, 지금 21선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여기서 21선 과거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오르기 전에 하는 모습을, 행동을. 안전하게, 얘는 61선이, 61선이요. 지금, 61선이 계속 이렇게 내리면서 살짝, 횡보하다가, 다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한번 올렸다가 내려와서, 올려갔다 내려와서, 21선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 이제 이게 올라갔다 보면 이제 내려오면서 61선이죠. 21이 아닌 61선이요. 61선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보이면은 한번 쫓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61을 중요시 여기시고요. 61 우상향시 한번 얘를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해서 아주 아이비 투자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소형 금융회사인데. SBI 인베스트라고, SBI 이 친구도 지금 차트가 아주 아이비 투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61선을, 이두 친구는 61선을 좀 중요시 여기고 우상향을 틀때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해서 야놀자 관련 테마를 갖고 왔고요. 다음 달 정도에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 신규로, 뭐 이달은 내가 회원을 안 받으니까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 지주회사가 저한테 정말 좋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장을 하는데,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수주가 한 1조 5천억 미리 받아놓은, 요번에 신규 상장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지주회사를 새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분한테 추천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신규 상장은 들어오시면은 야놀자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는 종목은 지금 현재 별로 많지는 않고요.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가 눈에 띄게 확 들어오는 게, 야놀자에서는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고요. 요 9월, 10월, 11월 달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음 달에. 다음 달은 여러분들 정말 획기적으로 회원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 안 가게, 이제 제가 이제 골드방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골드방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거진 무료에 가까운 방식으로, 카카오 개념으로, 카카오가 처음에 적자 보면서 살아난 기업이잖아요. 저도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담 없는 유료 방송을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할 거니까, 여러분들 8월 달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이벤트 이제 말쯤에 이제 올리겠죠. 일단은 골드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야 돼요. 그게 결정이 나면은 광고를 올려서 여러분들 정말 그냥 거저 거저 들수 있는 유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는 이 리딩 회사에서 뭐 큰 돈을 벌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여기서 리딩이란 회사 갖고서 돈을 많이 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회사만 그냥 경비만 뺄 수 있다면, 왜냐면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버니까 회사만 운영되는 비용만 나온다면은 하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말 최저가로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정말 공짜 개념 비슷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모집하면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요번에 이제 들어오시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이 뭐가 있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잠수함 관련해서 서정기준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하나 그냥 드릴게요. 2차전지 소재 관련 리튬 관련 테마하고 신기술 테마는 세계 최초로 신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왔는데 그 테마하고 신규 성장하고 요거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9월, 10월, 11월에 상장하는 지주회사 요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한테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또 뭘 내가 선물할 거냐면은 봄한표세를 맞아요. 봄한표세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봄한표세를 관심 있게.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차트가 횡보를 하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상태에서 이렇게 안 올려요. 더 이 저점을 깨고서 내려왔다가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다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올리면 금상첨화겠죠. 지금 자리에서 얘를 타이밍을 뭘 보고 싸워야 되냐. 일단은 역배열이 나와야 돼요. 200일 기준에서 역배열이 나오는 상태에서 최소한 11선이 우상향을 돌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범한표세이 본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 200일선 역배열이 안 나왔죠. 200일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참으시고 200일선 기준에서 역배열이 나와서 11선이 우상향을 틀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 범한표세이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신규 상장인데 얘 프리미엄이 없어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프리미엄은 이제 현재 100% 붙어 있는데 이 범한 표셀이 이 엔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잠수함 엔진. 그래서 수소 엔진 관련주에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은 100% 붙어 있는데 이제 내려오면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요. 23,6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한 PBR이 1.5에서 1.75 정도 나온다면은 그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그 수소 잠수함 엔진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 회사거든요. 그 기술에 대해서, 엔진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 회사에 대한 기술은 범한 표셀에 대한 기술은 좀 알아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한 모습을 그러니까 200일 역배열이죠. 역배열이 나오는 상태에서 11선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보이면은 얘를 한번 쫓아 들어가시면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보여서 범한 표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지점은 역시 그냥 여러분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나면 나오시고 꼭대기까지 아는 거는 이제 골드방에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안해. 여러분 진짜 부담 없이 공짜 개념 비슷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꼭지점을 알아서 여러분들 꼭대기 잘 제가 마치고 정리 잘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부분을 진짜 배비에 부담이 전혀 없이 할 거니까 공짜 비슷한 방송이니까 안에서 매도를 같이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병암 퓨어셀을 이번에 잠수함 테마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을, 그리고 요새 지금 중공업들의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하고도 얘도 또 관련이 있잖아. 엔진이니까 뭐.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 범한 피어셀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해서 갖고 왔고요. 다음 달에 들어오시면요, 지주회사를 하고요, 이제 11월 달 상장을 할 회사하고, 그 다음에 대선 테마,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선하고 어떻게 보면 잠수함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한 표셀스 타이밍을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플러스 신규 상장 지주회사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예, 현재 예. 9월, 10월, 11월에 상장할 수 있는 종목이 신규 지주회사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 8월달 딱 열면은 들어오셔서 이 지주회사를 들어가도 뭐 타이밍이 적절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주회사들이 뭐 대형 종목은 아니에요. 지주회사가 전부 다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들이니까 뭐 여기에 코스피 종목도 껴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올릴 때 필옵틱스처럼 파워력이 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센터를, 시장에서 소문 안 난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전혀 소문 안 난 종목을 한 3-4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8월 이달 말이나 8월 1일 날 이벤트를 걸을 테니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공짜 개념으로 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그 리튬 기술이나 2차전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종목군, 봐서 일요일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이제 수산주는 얼추 다 보셨죠? 수산주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대장이 동원수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선, 신기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그래서 한 7개에서 10개를 테마가 파워력이 있는 테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규 상장 지주회사는 파워력이 다 있어요. 그거 파워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주하고 신기술, 2차전지 신기술 관련주, 뭐 잘 알다시피 저는 굉장히 저가 아니면 손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 종목, 그 다음에 대선 종목, 이렇게 해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드릴 거니까 8월 달에 여러분들 들어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부담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분위기 조성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오시고 싶은 분, 그 다음에 계셨다가도 조금 회비가 부담들어서 오래 못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편안하게 다 들어오게끔 여러분들 회비에 대한 부담감을 아예 없앴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골드방의 의사들을 물어보고, 사람이 많은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다 연세들이 높으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의논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편안하게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들, 알려지지 않는 종목들, 그 다음에 매집이 끝난 종목들, 이런 걸로 잘 체크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돈 제대로 버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은 신경 써서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8월달 휴가철인데 기대를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편안하게 뭐 거저 그냥 공짜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골드방에 오시면은 여튼간에 좋은 회사, 제약회사도 껴 있고요. 등등등등 여러 회사들, 좋은 회사들 시장에 많이 안 알려진 매집은 끝났고 재무도 좋고 테마를 파워 있게 갈 수 있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8월달 기대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11일 남았어. 근데 이달까지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골드방에 지금 돈이 좀 있어갖고 여유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여러분들을 못 모시는 부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